오늘도 창세기 강의 20번째 하나님에 대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겨울이 그 자취를 감추고 봄이 그 새싹의 움트임을 준비하는 이날 삶을 변화시키며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에 마음과 영을 기울여서 말씀 속에 담겨진 은혜의 생수로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주말에 놀이동산에 다녀온 아이가 일기장에 이런 내용을 적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빠랑 엄마랑 놀이동산에 다녀왔다. 입장료 어른 두 명에 어린이 하나 해서 6만 원이 나왔다. 솜사탕, 팝콘, 햄버거와 콜라를 사 먹었는데 4만 원이 나왔고 풍선을 사고 장난감을 사는데 5만 원이나 쓰셨다. 놀이동산에 놀러 가는 것 참 행복한 하루였다. 그런데 이 아이가 다음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오늘 아빠 엄마와 교회 갔다. 나는 1,000원, 아빠는 5,000원. 엄마도 5,000원 해서 11,000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 하나님은 놀이동산보다 싸구려이신 것 같다. 하나님은 놀이동산보다 싸구려이신 것 같다. 11,000원이면 먹고 떨어지신다. 애가 그렇게 일기를 썼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며 사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얼만큼의 가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귀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변질되어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변질되는 인생이 아니라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변화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홍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9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홍수 이후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고 95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10장에는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에 대한 촉보가 나오는데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요 우리에게 특별한 한 사람을 주목 하라고 합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보니까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엘렉의 악갓과 갈대에서 시작되었으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주목해 봐야 돼요. 니므롯 이 사람 누굽니까? 고대 바벨론과 아수르 제국의 창건자예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사요 사냥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니므롯은 히브리어로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반역자, 반역하다. 이 이름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니므롯이 한 일, 세운 나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제여 반역의 행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반역했다, 반역. 그는 용감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저항하는데 용감했던 자였어요. 또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단순히 동물 사냥을 잘하는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노예로 삼아서 다스리는 노예 경제 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본문 1절은 언어가 하나였다, 언어가 하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의 언어가 나누지 않고 하나였다고 생각하면 참 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의 힘으로 뭉쳐진다는 거예요. 하나의 힘으로. 이 뭉쳐진 힘이 선한 쪽으로 쓰여지면 좋겠지만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신격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성읍을 짓고 탑을 건설했을까요? 겉으로 보면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행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지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만약 하나님의 또 심판을 하더라도 높은 탑 위로 올라가서 내 힘으로 구원 받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온 치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한 말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에 노아를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게 흩어지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벨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뭉쳐 살자, 뭉쳐 살자,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면 죽는다, 뭉쳐 살자, 막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제 안에 있는 인간들의 삶이 폭력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해간 것을 탄식하시면서 뭐를 내렸습니까? 홍수로 막 심판을 하셨어요. 홍수로. 그러나 홍수 심판 이후에 태어난 노아의 후손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는 삶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육체의 만족을 구하려는 삶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단어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생각한다. 이것은 이지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해의 면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목적까지 모두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목적. 추구하는 목적.
그럼 육신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쭉 보면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다시 말해서 육신의 일은 하나님 없는 삶의 모든 일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 그 일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모두 육신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뭐예요? 육신의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청소를 해도 그게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 우리가 교제하면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그 안에 분위기가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랬죠?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이건 깨끗한 거예요. 거룩한 거라고. 네? 하나님을 이렇게 비켜놨으면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하나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드리는 물질도 여기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육신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요. 한 부자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밭에서 엄청난 소출을 얻어서 그것을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를 고민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관하지? 막 고민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 18절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여러분 이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함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주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19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쓰는 것만 내 거예요. 오늘 내일은 몰라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기쁘게 삽시다. 여러분 일성으로 지성으로 사람 인생의 삶의 무게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순종해야 돼요. 교만의 바벨탑이 오늘 무너지는 사람 인생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목적이 뭔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또 쌓고 또 쌓고 창고에 어디다 두고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부자는요 오직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창고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사 충만한 소출을 얻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감사 없는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 부자의 행동, 과연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삶, 시간, 물질과 생각 전부를 세상이라는 구멍난 전대에 쏟아부음으로 아무런 만족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적 감각이 마비됐어. 또 오늘 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넘어가죠. 또 넘어가죠. 그러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어. 주님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1장 6절 말씀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이상 세상이라는 구멍난 전대에 우리의 삶을 넣어서는 안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멍난 전대에 우리 삶을 넣어서는 안 돼요. 그럼 이런 인간의 제약과 반역을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전처럼 홍수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르게 행하셨어요. 본문 5절 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내려고 내리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음이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의 소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먼저 그 땅으로 강림하셨어요. 다음으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힘을 약화시켰어요. 막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그들의 힘을 약화시켰어요. 그래서 뭉치려던 그 백성들을 온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고 이름을 내려는 인생들과는 다른 삶,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그 시작으로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람 부르셔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즉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또 다른 대안을 세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안에서 복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대안을 세우셨어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은혜를 소망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자, 오늘 예배 위에도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하나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합니다.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이들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을 전파하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이 선교 2위예요. 미국이 1위고
각 나라 다 가서 엄청납니다. 선거. 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의 온 세상으로 다 퍼져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하는 막 전파하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왕국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에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내 힘으로 성공하고 내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세상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입술로 주를 찬양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의 복을 흘러보내고 은혜의 대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그럼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삶. 하나님은요, 창세기 10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본토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의미가 무엇입니까? 와, 갑자기 하나님이 너 본토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의미가 그의 마음과 육체를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끊으라. 또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의 발걸음을 내디디라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리키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의 근원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목적을 쫓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의 티끌이었던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을 때 그분의 머릿속에는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미라클의 생각을 주님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못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계획과 뜻과 만족이라는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한 곳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라. 이거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도 같이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시기로 작정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주님 뜻에 맡깁시다. 오른손 들고 아멘. 주님 뜻에 맡깁시다. 주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쫓아 사는 자는요, 복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복을.
우리가 복의 통로로 막 흘러보내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나 자신의 복의 근원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러기에 자기 자신이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즐겨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던 한 소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이 소년은 자기의 음식에 집착하지 않고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도시락. 그리고 주님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배를 만족하게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이 소년은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취하시사 놀란 미라클을 나타내시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사용하기를 원한다. 너 지식을 내가 사용하기 원한다. 내 재능을 내가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 건강 내가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삶을 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축복과 은혜의 광주리를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복을 받을 저다. 축복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저다. 할렐루야. 성령은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를 높여주시고 그의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애굽과 그의 민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창고를 넓혀주시사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형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